과반을 넘어갑니다. 진짜 무릎을 꿇고 있어. 가자 가자. 오토바이 쓸어버리실 수밖에 없게 된 겁니다. 우리나라 대표 민요가 아리랑입니다. 우리 민족의 정서와 한을 담고 있는 노래입니다. 각 지방마다 다양한 아리랑이 구전되어 오고 있지만 가장 기본적인 아리랑은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습니다.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오 아리랑 고개를 넘어간다. 나를 버리고 가시는 님은 십리도 못 가서 발병 난다. 가사를 그대로 이해하면 감히 나를 버리고 가 십리도 못 가서 발병이나 나라 입니다. 그러나 아리랑은 저주가 아니라 애절한 사랑의 노래로 우리는 이해해야 합니다. 반어법이 있기 때문이죠. 본문은 하나님이 부르시는 아리랑 같은 말씀입니다. 멸망과 심판에 대한 결심 선포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실 이 노래는 칼의 노래가 아니라 아리랑으로 읽어야 맞습니다. 다 멸망시키겠다가 아니라 이만큼 너희를 사랑한다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서 아리랑을 슬프게 부르실 수밖에 없으셨을까? 먼저 오늘 말씀 2절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 사람의 딸들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성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과 세상 사람들을 비유로 표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의 아름다움과 성적 유혹을 받고 자신들이 좋아하는 모든 대상을 아내 또는 남편으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인간의 영적인 죽음을 말씀하십니다. 물론 사람은 120년 정도 몸은 살겠지만 영혼이 떠난 인간은 죽은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언젠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아프리카 초원에 사는 스프링벅이라는 사슴 비슷한 초식동물이 있습니다. 큰 무리를 이루며 살고 있는데 순간 시속이 94km나 될 수 있는 아주 빠른 동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웬만한 육식동물에게는 쉽게 잡히지 않는다고 하는데 이 스프링벅이 어이없게 죽음을 당하게 되는 경우가 있답니다. 바로 욕심 때문인데 자신의 욕심 때문에 옆에 있는 개체가 저 앞에 있는 풀을 먼저 먹으려고 뛰어가면 서로 뛰기 시작하면서 어느새 방향 없이 달리게 되고 절벽이나 강을 만나면 그대로 몰살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집단 현상을 스프링벅 현상이라고 합니다. 죄인이 된 인류의 결론이 바로 이와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마음속에 있는 욕심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망가뜨리는 동력이라는 것을 알고 계신가요? 누군가를 짓밟고 또 누군가의 마음에 상처를 주면서 욕심을 채우는 것은 모두를 위험하게 합니다. 나의 탐욕과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욕망을 절제하고 예수님을 닮아 내 자아가 죽음으로 나도 죽음의 질주를 멈추고 다른 사람도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음은 하나님의 백성이 세상 사람들과 기준 없이 섞여 살면서 낳은 자녀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4절에 보면
네피림이 있었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정확한 의미는 알 수 없지만 비정상적인 모습을 갖고 태어난 사람들이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무분별한 성적 문란함의 결과인데 그 외에도 용사들이 태어났다고 합니다. 용사는 어떤 사람입니까? 싸우는 사람입니다. 누군가를 죽이는 것을 목표로 하는 사람들. 더 잔인해지고 더 자신의 욕심을 채우는 살인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났다는 말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고대 명성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즉, 당시 유명한 사람들, 사람들에게 인기가 있고 높임을 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자신의 이름을 널리 알리는 사람들. 그 사회에서 성공이란 누군가를 죽임으로 얻는 유명함이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드러내는 일은 고사하고 자신 스스로의 위대함을 증명해서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세상과 또 타협 속에 만들어진 비정상적인 사람의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의 어그러짐을 바로잡기 위해 가르쳐주신 기도, 주기도문의 첫 소절이 생각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스스로의 이름을 드러내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드러내는 삶과 기도, 저 여러분의 삶과 기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7절에 보면 무서운 하나님의 결단이 드러납니다.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 그리고 공중의 새까지 사람의 죄 때문에 이 세상 만물을 쓸어버리시겠다는 겁니다. 사실 이 세상을 사람을 위하여 만드셨으니 사람이 너무 변질되어 죽게 된 이 상황에서 나머지도 하나님께서는 필요 없는 것이 되어 쓸어버리시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7절의 결단은 사실 8절과 한짝을 이루어 보아야 됩니다. 8절 말씀은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모든 것을 다 쓸어버린다고 하셨는데 8절에는 그러나 노아는 남겨두신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드디어 하나님의 본심을 우리는 읽을 수가 있습니다. 멸망을 위한 심판이 아니라 구별을 위한 새로운 시작을 위한 심판이라는 것입니다. 심판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구원과 보전함이 목적입니다. 앞서 아리랑은 반어법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쓸어버리겠다에 담겨있는 포기하지 않겠다는 하나님의 음성이 이제 들리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은 고쳐 쓰는 게 아니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만큼 죄인이 된 사람은 구제불능입니다. 그런 인류와 세상에 하나님의 아리랑이 들려옵니다. 과연 저와 여러분은 심판의 대상이 될 것인가 아니면 구원의 대상이 될 것인가 궁금해집니다. 오늘은 왜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수밖에 없었는지 얼마나 인류가 타락했는지 살펴보았습니다. 이 일이 반복되지 않기를 바라면서 오늘도 우리 삶을 말씀이라는 기둥에 묶고 죄의 물결에 휩쓸리지 않는 하루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